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. 제가 어제 퇴원을 했어요. 병원에서는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퇴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마 하루만 더 있어도 그냥 병원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라는 막 그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욱에서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. 퇴원을 하면서 진료 예약을 또 바로 받아주시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상태가 호전이 되질 않으면 다시 응급실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일 후에 와서 또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지금 이 골수에서 피를 생성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유지가 되면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도 일단 퇴원을 해서 집에 오니까 일단 기분은 좋아요. 지금 현재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제 어싱 하우스입니다. 오늘 오전에도 이곳에 앉아서 황토 접지도 좀 즐기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, 일단 집에 오니까 이렇게 접지도 할수 있고, 또 마당에 산책도 한 번씩 나갈 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제일 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원을 탈출했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.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일과 친척, 부모님, 제 딸들, 사위들, 손주, 손녀들 이제 갓 태어난 1개월 된 손주까지 왔다 갔습니다. 그 신생아가 4시간씩 차를 타고 왔다 가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. 병원을 다녀왔다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. 그렇게 일단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일단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하여튼 지금도 제가 뭐 죽는다는 생각은 1도 없어요. 물론 하루 24시간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. 하루가 가려면 아마도 제가 아프기 전 1년을 사는 것 같아요. 너무 힘듭니다.
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잘 이겨내면서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암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클 대로 다 컸고 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에 온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. 뭐 그런 거에 두려움은 없지만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힘든 과정을 잘 극복을 해서 꼭 회생을 하겠노라고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. 이 앞전 영상에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병을 이겨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걱정하셔서 이건 유튜브 방송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느냐, 그냥 다 잊고 편하게 살아라,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유일하게 소통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응원의 글 보내주시는 걸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방송만큼은 놓칠 수가 없어요. 저를 염려해서 해주시는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 어쨌든 저는 또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만큼 그 하루가 또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이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다짐을 해봅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소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,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구독과 좋아요 말씀을 안 드려도 어찌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런 것들이 저를 자꾸 더 기운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살아가는 이유를, 살아야 될 이유를 더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. 아마 그 바람 소리 들리시죠? 예. 지금 이제 어싱하우스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제 바람은 없어요. 한데 지금 밖에는 제가 뭐 잠시라도 걸을 수 있는 만큼 또안될 만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. 하여튼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이렇게 제가 해온 소식 또 열심히 용기 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또 다짐과 함께 간단하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좀더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